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입니다. 2주 만에 제가 좀 아파가지고 치료를 좀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좀 많이 나아졌고요. 뭐 디스크 검사도 해봤는데 다행히 디스크는 아니라고 그러고, 뭐 요즘 뭉쳐 있다고 합니다. 이쪽에서 근막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치료도 받고 지금 뭐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좀 많이 나아져서 이제 방송을 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오늘 돌아왔는데, 딱 오늘부터 여름 세일인가요? 오늘까지네요. 근데 이걸 안 해가지고 스팀을 아예 킨 적이 없어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지금 할인하는 것 같고. 일단은 나무차장님 큐와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타이탄폴 원래 있던 게임 아닌가? 아, 67% 할인 중이구나. 할인 많이 하네요. 자, 유로파. 자, 이제 유로파 베타판 하고 잠깐 쉬었는데, 또 이제 패치가 돼가지고 버그 같은 거좀 픽스했다고 하니까 또 뭐가 바뀌었나. 또 이제 한글 패치 제가 방금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뭐가 바뀌었나 한번 볼게요. 1.30.2 버전. 날씨가 오늘 엄청 덥네요. 수분 섭취. 알겠습니다. 수분 섭취. 마시면서 하자. 더운데. 교황청 한번 다시 리트라이 해보고, 뭐 프랑스도 해보고, 오스트리아도 해보고, 당분간 유로파를 좀 많이 파야겠어. 열심히.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 게임을. 2주 만에 합니다. 교황령. 교황령. 저번에 이제 교황 망했던 이유가, 베타판 할 때도 달렸잖아요. 근데 망했던 이유가 버그 때문인지 신성 로마 제국에 가입했던 애들이 안 나가더라고. 근데 그게 버그였다는 거지. 이번에는 좀잘될수 있지 않을까? 신의 왕국까지 한번 만들어 봐야죠, 그쵸? 교황령은 로마의 주교인 교황이 직접 지배하는 영토를 합친 것입니다.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오스만의 위협에 맞서는 강대한 신성 동맹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샬라샬라샬라샬라. 영민한 교황이 얻을 수 있는 위치와 힘을 모두 사용한다면 카톨릭과 종교의 사이의 대분열의 종식까지 이뤄낼 수 있습니다. 갤러릭. 움브리아 교황령, 신정, 헌신도, 그런 게 있고요. 한글 패치 되니까 좋네요. 그죠? 역시 우리 갓글.
가끌이라 좋아. 자, 라이벌 영국 튜튼 프로방스 싫어 싫어. 일단 베네치아 우리의 주적은 누구다? 베네티아다. 그리고 피란체 피란체 그리고 프로방스를 할까요? 사보에를 할까요? 프로방스는 여기 우리 아비뇽? 아비뇽에서 붙어있기 때문에 파문도 가능해요. 프로방스를 합시다. 그들이 우리를 경쟁으로 보기 때문에 프로방스. 끝. 미션을 살펴보자. 우리 임무는 신의 왕국을 선언하는 겁니다. 잠깐만, 공지로 내가 접수를 할게요. 공지로. 공지. 교황으로 신의 왕국 선언. 오케이. 신의 왕국 선언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려면 여기 위에 있는 땅들을 북 이탈리아 쪽인데 그걸 먹어야 되고, 일단은 미션을 살펴보면은 성 베드로 세습령, 마르케 아브루치 또는 에밀리아 로마냐 지방에 적어도 6개의 프로빈스를 직접 소유하거나 조공국이 아닌 속국으로 소유해야 합니다. 여기 코어 하나 박혀 있고요. 베네치아 쪽에 로마냐 지방에. 그리고 스위스와 관계도를 100을 올려서 스위스 근위대 변동치를 얻으면서 용병 비율 10% 스위스 근위대 이벤트 발생. 스위스 용병 쓸 수 있는. 원래 지금 실제로 교황이 스위스 용병 쓰죠. 다른 애들이 다 도망갔지만 스위스 용병단은 도망가지 않고 싸워줘가지고 교황이 스위스 앞으로 계속 스위스 쓸 거다 이렇게 됐죠. 그때 프랑스랑 싸울 땐가? 교황령이 적어도 세계 카톨릭 신앙을 믿는 국가와 동맹을 맺어야 함. 그리고 500원의 교황청 국고. 그리고 리투아니아 관계도 100. 일단 우리가 관계도 개선해야 되는 거는 스위스, 리투아니아, 그리고 카톨릭 국가 3개 되겠습니다. 안내 문자가 들어왔네요. 그리면 일단은 처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베네티아 너 파문. 바다라 파문 빔. 너 파문이야. 나쁜 놈들이야 베네치아 놈들이. 저는 그래서 유로파 할 때 베네치아 안 합니다. 나쁜 놈들입니다. 동로마를 멸망으로 몰아간 놈들. 우리 주적이죠 베네치아. 그리고 이제 시에나로 가야 되는데 시에나는 클레임이 없으니까 첩보만 우측 하나 하고, 신놈에 가입을 하려면은 관계도가 141 필요함. 들어갈 수는 있다는 거지. 사이즈가 들어갈 사이즈는 되고. 오스트리아랑 이런 하트 뿅뿅 우선 동맹. 그리고 스위스랑도 관계 개선. 아트 뿅뿅 안 되고. 오케이.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계층은 뭐 할까요? 우리가 미션 중에 저번에 해보니까 귀족 계층 올리는 게 있던데. 귀족 충성도 60. 귀족 60. 귀족이 충성도가 군사력 받으면 5가 떨어지니까 직할지가 10개 감소하고 절대주의. 귀족 받지 말고 그러면은 시민을 받을까요? 시민 외교력 아니야. 성직자를 받을까? 우리가 카톨릭 국가니까 매월 행정력 1 하나 정도는 받아도 됩니다. 충성도가 5% 줄고 최대 절대주의 마이너스 5지만 매월 행정력 1 받는다. 그리고 귀족을 충성도 올려야 되니까
교양령 위에 최고권 해서 계층이 위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위제가 하면 위제 들어주면은 충성도 올라가거든요. 요거 하나 할까요? 10 올려주는 거. 지금 충성도가 지금 50. 평업치가 35니까 35까지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렇죠? 오케이. 요새는 끄지 맙시다. 저기 아빈용 쪽에 요새가 괜찮더라고요. 그 소국 두 개 가지고 있고. 자, 리투아니아. 지금 추기경이, 리투아니아가 추기경이 없지. 리투아니아에 우리가 교황이 좋은 건 뭐가 있냐? 추기경 임명하는 게 있어. 추기경 임명해서 좋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야. 추기경 임명을 해주면 우리 직접 돈을 사용해가지고 추기경 임명도 가능하고 관계도 개선을 해줍니다. 아니면은 교황청 재원을 사용했대. 교황청 돈으로 39가 내 돈이 안 들어가요. 교황청 돈이 들어가요. 교황청에 지금 136원 있죠. 11조를 모아가지고 이걸로 써도 됩니다. 교황청 재원 써서 그러면 이제 투자되는 여행력이 올라가가지고 우리도 여행력이 올라가요. 투자돼가지고. 그래서 이걸 많이 교황청 많이 뿌려놓으면은 우리가 다음에 먹을 확률이 크지. 관계도 개선도 있고. 리투아니아에다가 친근까지 해놓고. 그럼 이제 교황청에 이제 이게 딱 추기경이 존재함이라고 뜨죠.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겠지. 일단은 오스트리아 동맹 3개는 리투, 오스트리아, 스위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사실 리투아니아 동맹은 크게 도움이 안 되지만 미션을 깨려면 근처에 뭐가 도움이 될까요? 베네치아 라이벌, 헝가리? 헝가리 아니면은 크로아티아는 안 되고 보스니아? 뭐 이런 애들. 세르비아, 헝가리 동맹. 왜냐면 베네치아 붙어있으니까 써먹기는 편할 것 같아. 밀라노 쪽은 안 되고 북이탈리아 쪽은 우리가 이쪽으로 때리면은 때려서 먹어야 되니까. 아니면 이제 동맹했다가 나중에 이쪽 먹어야 되면 동맹 파괴할 수도 있어요. 그쵸? 제목이 기만적이라고? 아니 나 하나도 모르겠어요. 진짜로 나는 몰라요. 외경계 몇 개 남지? 그렇게 많이 남는 편은 아니네. 하나 오버되네. 왜냐면은 지금 동맹 하나 하면 동맹 두 개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생각을 좀 해보고. 자, 오스트리아한테 이제 추기경, 그리고 스위스한테도 추기경 30, 100%. 이탈리아 왕국 이벤트 떴네요. 보스니아를 할까요? 보스니아를 할까요? 야무지게 해야죠, 동맹을. 교황청에 들어가, 저기, 20만 더 올리면 됩니다, 신놈에 들어가려면. 동맹, 스위스까지 동맹. 귀족 권력의 세태, 영향 떨어졌네. 동맹. 그래서 이벤트 빠방 하나 오버되지만 스위스 근위대 창설. 교회의 보편적이고 교결한 의무는 세금의 추가 징수보다 더 큰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스위스 인가 계약을 맺고 교황과 로마를 위해 경비를 세우는 것이 신명할 것이다. 스위스 근위대는 교황청만 교황령만 사용할 수 있는 교회 용병대가 될 것이다. 빠밤. 교황이 스위스 가드를 설립하기로 하는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엘리트 연대는 노련하고 잘 훈련된 전사도 구성되어 있으며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충성을 바칩니다. 그는 심판의 날까지 교황이 봉사하고 맥스. 오케이. 너만 믿는다 스위스 가톨릭. 여기로 백. 3동맹 했어요 지금. 관계 개선. 그러면은 스위스는 이제 안 빼도 되겠지? 베네티아는 파문 당했고
다음 파문하려면은 1447년 11월 11일 푸트님 큐아. 어서오세요. 잘 지내셨죠? 우리가 기회가 현재 100% 빨리 죽어야 되는데요, 교황님. 명치가 너무 쓰레기입니다. 112에다가 부패한 부패한 교황. 자, 새로운 연병대를 사용할 수 있음. 보자. 스위스 근위대 발트 슈테트의 본부를 가지고 있는 빈센트 폰 보넨르버그 44422 장군 뽑아주십시오. 짜자잔. 그러면은 보급 한계치가 14가 딱 되니까 미션도 딱 클리어가 되겠고, 보급 한계치 다음 미션이죠. 네, 인력 50%에다가 보급 한계치 100%. 다음은 성직자 기사단 리버니아 튜튼 기사단. 튜튼 기사단 관계 개선, 리투아니아 관계 개선. 이렇게 가면 되겠고. 자세하게 겠습니다. 자세를 똑바로. 이게 목이 좀 사이즈가 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안 좋더라고. 목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이거 뭐지? 이거 무슨 여기 뭐라 그러더라? 이게 두꺼워진대. 이 근육이. 이게 좋지 않대. 어깨가 좁아 보이고 얼굴이 커 보이고 이래서. 자세 잃어버. 이중턱을 만드는 게 이게 좋은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려다보고.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수시로 해주세요. 자, 60전통의 장군. 제가 자동으로 이렇게 앞으로 온단 말이야, 게임하다 보면. 자, 장군 보자. 오! 나쁘지 않아. 3, 4, 3 공성들도 있고. 오, 대박인데. 일단은 베네티아를 한번, 동맹 신놈에 들어가서 베네티아를 한번 때려봅시다. 자, 여기 붙이기 해놓고 우리 속국에도 붙이라고 명령을 해놓으면 이게 4개짜리지만 용병단에 5개가 더 추가로 들어가겠죠. 140 2만 더. 다음 달이면 메네 양도 1444년 투르주 약을 체결한 대가로 메인 백작령은 프랑스에 귀속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메인의 양도. 양도해버렸네요. 우리가 사기를 깎아도 용병은 사기가 줄지 않기 때문에 유지비를 깎아놔도 동땅 이득이죠? 됐다. 140 됐다. 신놈의 가입. 짬놈이지만 가입. 저번 이제 패치, 저번 패치, 이번 패치 되기 전에는 너무 사기였대는 거 아니야. 신놈의 가입이 엄청 다 돼서. 근데 지금도 사기를 했는데 자유시가 많아져서. 자유시가 12개나 돼요, 자유시가. 이벤트도 좋은 이벤트가 많고. 교환 끝나면 한번 사기 나라 한번 해봐야지, 오스리아. 별이거 살짝 찍어볼까요? 교황청으로 베네티아가 코어가 박혀있는 걸 얘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뺏어야 되거든요. 아라곤이 들어온다. 망했다. 아라곤이 들어온다. 못 때리겠네. 리스타트가? 아, 왜 아라곤이 들어와? 아씨. 라구나, 왜? 나중에 나폴리 빼지면 7각이 나오겠지, 그치? 일단은 두고 보자. 그럼 시에나는
프로방스랑 피란체. 프로방스를 파문해야 되는데. 일단 미션을 깹시다. 그 다음에 튜튼이랑 리본이 해야죠. 48이고. 예, 신놈 캐디요. 스무시한. 초절 센. 그리고 유로파가 캐디의 류가 세서, 아, 동방 카톨릭과 리투아니아 이제 지원하는 거지. 읽어보자. 리투아니아인 폴란드인 루테니아인들의 땅은 카톨릭 신앙이 신자들과 종교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자들 사이에서 갈라진 조그만 장소입니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교황의 지원이 도착하다. 교황이 내려준 사명 변동시를 15년 동안 변동치 효과는 청교력 2% 선교 비용 마이너스 50% 헌신도 20 증가. 교황님이 우리를 보고 계셔. 10개 지역 개종하는 거. 근데 10개 지역 개종을 어떻게 하지? 이슬람 땅을 먹고 개종을 해야 되나? 뭐 천상 나폴리를 먹은 다음에 그때 이제 나폴리 시베로 때리던지 아니면 나폴리로에 붙은 오스만을 때리던지 십자군을 선포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십자군이나 걸어놓을까요? 심심한데? 오스만의 십자군? 가톨릭인들이여 오스만으로 오시라. 쿠킹의 십자군이 진짜 센데 뭔가 심심해. 데딩 하면 이제 막 달려든단 말이야. 십자군이면 성전 선포됐다 막 달려오는데 유로파는 심심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아르웨기 가문이 필요하다. 폴리토 되겠네요. 보헤미아가 오스트리아 라이벌로. 맞아, 기사단 같은 거 맞습니다. 크킹처럼 성전 기사단 같은 거. 근데 실제로는 그게 없었으니까 안 되는 거지. 계산 아이들이 그 쿠킹 시대에는 진짜 있었는데 걔들이 다 눌러 앉은 거거든. 다 티튼이든 뭐든 딴 데 가서 눌러 앉은 거거든요. 역사적 배경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긴데. 그래서 지금은 성전 효과가 뭐가 있냐면 돈 준다고. 돈 죄송합니다. 인력 보너스 이런 거 준다고. 나는 시에나나. 아, 여기 신놈이라 30 먹어야 되네요. 좀 더 있어야 되네요. 아, 씨, 왜 아라곤이 동맹이 하필. 짜증나게. 돈이 없어서 쓰지도 못하고 제노바에 수집하고 있습니다. 노드는 나쁘지 않아요. 이제 베네치아 노드도 바로 있고. 교황이 거지는 아니에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북이탈리아만 다 정복하고 신의 왕국 선포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승천할 수 있어. 진짜 신의 왕국이 되는 거지. 건방진 이교도들 다 쳐부실 수 있는 거죠. 신수 아이콘이 뭐 써졌어요? 그죠? 교황이 명성이 실추되다. 왜? 뭐 이상한 짓 했나? 프로방스 시도 바뀌었는데? 싸움 중도 아닌데? 싸웠나 방금?
아, 프랑스 진짜 잘게 쪼개져 놨다. 눈무님 큐아, 오랜만입니다. 어서오세요. 자, CV를 주세요. 프로방스 프랑체 들어오고요. 우리가 좀 후달리는데, 병력은. 잘 싸워봐야지. 아, 이게 베네치아를 먹고 시작했으면, 1차 베네치아를 먹었으면 여기 피란체를 파문 걸어가지고 피란체를 먼저 때릴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시에나 동맹이기 때문에. 굴욕주기를 먼저 한 다음에 시에나를 불러서 시에나를 먹으면 점수가 어떻게 될까? 아씨, 아라곤이 들어와가지고. 이건 좀 위험합니다. 아라곤 싸우는 건 초반에. 잘 싸워보자. 뭐 답이 없죠. 잘 싸워야지 뭐. 빨리 빼고. 조금 더 탈게요. 로방스가 여기로 애들 꼭 여기 공성하더라. 나폴리 파문? 아니야, 지금 베네치아를 이미 파문했기 때문에. 방어 측량. 파문하고 때리면 어그로가 좀덜 쌓일까요? 파문하고 속국화하면? 아, 진짜 관계도가 너무 좋은데, 우리랑? 관계도는 나빠야 파문이 된단 말이야. 번역이 안된 이벤트. 피란체 프로방스 로렌. 붐, 밤, 붐, 밤. 쓱 가볼까? 내려갈 수 있지. 이름 생성기는 뭐냐면 장군의 여러분의 이름을 지어드릴게요. 눈목님이 지금 해주셨는데. 스위스 용병단에, 아, 이건 두고두고 쓰는 건데, 이건 진짜 대박 찬스 아닙니까? 이거는 거의 이제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스위스 가드로. 잠깐, 100안 됐나? 튼 여기 25밖에 안 됐지? 아, 내가 라이벌이, 초반에 라이벌이라. 아, 나 띠발. 왜 튜튼 기사단이 라이벌이야? 세나 함락. 아, 왜 라이벌이냐고? 자, 락이 걸리면 우리는 간다, 간다, 쇽 간다. 들어가고요. 하나만 남기고요. 내려갔다 올라오면 되죠. 어? 못 잡나요? 아, 이건 못 잡나요? 다시 한번. 왜못 잡았지? 런장군인가? 14%.
온다 온다 다시 온다. 다시 가보자. 또 못 잡네. 잡았다. 끝. 점멸각. 끝장. 요거를 이제 어떻게 피란 채는 화피로 빼야 되나? 또 5년 있다 또 때려야 되나? 오그러가 너무 무시무시해서. 시에나만 먹으면 이렇게 억울한 수면 수준은 아닌데. 공성 2짜리입니다 우리 스위스 장군이. 눈멍 장군님이 눈멍 부대가 공성 2이나 돼. 야 7% 28% 같은 28% 35% 아우 예. 잘하는데. 좀 하는데. 굴욕 주기까지. 아, 이거 좋은데요. 굴욕 주기 같다. 예술이다. 자, 돈이 모였나? 돈이 거쳤구만. 금인 칙석 아포스토리체 서비투 티스 교양책 능력병 50% 이게 뭐냐? 교양책 능력병? 교양책 능력병 이게 좀 감소되는 건가? 네이 그라티아 렉스 절대주 0.5 연대 훈련 손실 15% 카톨릭적인 불면 마이너스 2 인멘시아 에테르니 데이 시대간 수용 속도 전파 속도. 일단 시대간이 터질 지금 시기가 거의 다가왔거든요. 인멘사 에테르니 데이를 발동을 해볼까요? 크리스타 아나 피에스타 피에타스. 피에타스는 개발 비용 2교 관용도 플러스 1. 이거가 없는데 지금은 요거 하나 할까? 시대간 수용병 전파 속도. 관용적이야. 야 왜 4만 왔냐? 야 잠깐만요. 갈 수가 없어. 보자. 이 부대도 여기서 검은 깃발 해놓을 걸. 아이. 기다려봐. 내들이 통행권 어디서 주겠지 뭐. 아빈형 패배. 어차피 여기가 먹었기 때문에 시에나를 기다리면 됩니다. 쉬어야지. 더 로캐스트 귀족 올려야 되죠? 보자 지금 귀족 충성도가. 아 근데 전피가 올라간다. 저기 먹혀가지고 지금 56. 됐습니다. 이제 통인권이 가보실까요? 야 여기 붙어봐봐 얘들아. 오스맨 후스 선제 왕 비난한다. 선제 왕이 보헤미아 왕이 올랐대요. 선제 왕은 모든 반발을 무시하고 이단을 간주된 후스 신앙을 믿는 걸 선택했대. 추기경 회의는 이것을 카톨릭과 교황령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했다. 비난한다. 비난해야지. 화해해야만 한다. 비난하자. 어디 이단을 수용하는 걸로. 후스파가 이번에 나왔대잖아. 그 이벤트인 것 같아. 뭔가 되는 거 아니야?
아저씨 안 보여. 오, 쓰쓰쓰쓰쓰 오케이. 어, 보자. 나가세요. 점표 올라간단 말이야. 빠바바밤 0.2씩 올라가는 건 뭐야? 많이 올라갔네. 7%. 어, 공수 잘한다. 빵. 둔둔둔둔 7 14 0 14 와우. 야, 왜 이렇게 공수 잘하지? 14인데 짜네. 설마 뺏기지 않겠지? 됐나요? 아, 그래도 안, 이거 뺏겨가지고 안 되네, 항복이. 어, 여기도 땄어. 오, 웬일이야? 오늘을 좀 되는, 역시 저 게임을 좀 쉬다 해야 돼. 너무 잘 되는데? 조금 쉬다 하니까, 확실히. 좀 다르는구만. 얘들은 공성을 못하고 우리는 되고 최적이죠. 갑니다. 바로 쇠악기들 만나거나 점멸각 삐릭. 에이씨. 먹으면 이렇게 화를 많이 낼까? 근데 여기가 좀 방어하기가 좀 안 좋아. 로렌이 속국이라서 애들이 졸라 버티네. 프로방스가 땅이 또 있거든요 이쪽에. 우리 병력은 놔두고 용병만 싹 해서 프로방스 쪽으로. 저거 하나 공성하면 나가겠네요. 미친 선견자. 그는 그가 민중의 영광과 세속적인 예술과 문화의 파괴 그리고 로마를 오물로부터 총살 대형수를 예지한 선견자가 될 것이다 주장했다. 미친놈이네. 조용히 시켜라. 허풍 인정하지도 말고 반응하지도 마라. 이제 아깝네. 별로 안 좋은데 이벤트가. 요정수는 되는데 요정수는 되거든요. 굳이 먹을 필요가 있을까 이쪽을. 근데 이제 여기 먹고 여기 먹을 때쯤이면 파피가 끝나겠지? 따로 안 빼도 되겠지? 가기가 귀찮다. 따로 빼지 말자. 4원밖에 없어? 뭐야? 오, 아, 50원. 오케이. 시에나만 딱 먹고. 코어를 막았습니다. B란째 클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어딜 먹어야 되나요?
다 먹어야 되고. 또 나가는 때는 피난처 쪽으로 저기 안 먹어도 되네. 나폴리 쪽이랑 피난치 파문은 안 되나? 왜 또 파문이 걸려있지? 왜 파문이 풀렸어? 왜? 아 이게 왕.. 어? 왜 풀렸지? 왜 풀렸을까? 75% 너 파문 피난치 파문 하려고 그랬는데. 오스메이션 끝. 일단은 코어를 박아보아요. 동맹 없네요. 피난치 클레임을 다 만들어 보아요. 무역 오스만 싸운다. 비잔티움 때린다. 나쁜 놈들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갈 수가 없다. 지금은 미안해 동놈아. 같은 로만데 미안하네요. 나폴리 이벤트 왜 안 일어날까요? 응? 나오나? 계속 동군이요. 나폴리가 약조금을 지불하다. 어? 이거는 아닌 거 아니야? 여러분? 풀려나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보자.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건데? 나폴리 계승하면 안 되는데? 유언 따르면 풀리는 거라고요? 어 풀렸네 풀렸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다마 잠깐만 잠깐. 근데 클레임이 없잖아. 풀리는 거 풀리지만 정복명분 얻어야 되는데? 어 무슨 용병도 있다. 뭐야 이거 헝가리 용병대 아닌가요? 라이슬로이퍼 어? 10일 왜 안 주지? 어떻게 된 거야? 난 천정수라 몰라 지금. 아라곤과 동맹 저번에는 클레임 줬잖아. 풀리고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이 이벤트가 끝이. 귀족 충성도 얻는 거. 로마냐를 먹으면 되는데. 아 나 띠발 로마냐.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됐다. 땅 준다고 꼬시고 로마냐 재정복 파문도 당했지. 파문 됐다마 강 나왔다마. 가자 가자 가자.
베네티아 첩보망. 원래 일단은 가보자. 그때그때 맞춰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플레이도 해야 되니까 일단은 가봅니다. 어, 이렇게 많아요. 드롭 드롭 더 비트. 어서 없어 에라타이 마센. 전멸각? 오케이. 죽으려고 죽으려고 하셨네요. 스위치 로즈님 큐아 어서오세요. 나폴리가 라이벌. 그동안 잘 지내셨죠? 피란체 클레임은 35원. 어, 살아왔습니다. 몸이 많이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긴 또 못 들어가네요. 일단은 대기. 코 만들었고, 아싸. 어, 제 방 감사합니다. 제 방을 봐주시다니. 유튜브로 가세요. 밀라노도 베네티아. 잠깐만. 또 우리가 또 먹은 거에 또 숟가락 올리는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어디 보자. 일단은 로마냐를 꼭 갖고 있어야 되고. 로마냐는 꼭 갖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위쪽 세 개를 한번 먹어. 신의 왕국을 만들려면은 프리기 올리기까지는 먹어야 된단 말이지. 이 로마냐 요거 리턴 받고 여기 세 개의 프리올리까지 먹으면 어떨까요? 네, 이번에 나온 DLC입니다. 찬스 76%. 찬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막 50% 이하로 떨어진다 하면은 메시지가 하나 떴으면 좋은데, 경고 메시지 같은 거지. 자꾸 쳐다보기가 되게 귀찮아요. 다음에 생기지 않을까? 대체로 아니 보헤미아 불렀는데 보스니아 불렀는데 팔리고 있잖아. 괜찮아, 우리 병력이 제일 고기방패. 고기방패. 자, 다음 클레임은 40. 어, 들어갈 수 있네. 공성하고 있어 이미 만토바가. 가봤자 늦었다. 도매 깨지면 우리가 이득이죠. 어차피 이제 써먹을 일이 없으니까. 14. 동로마야 안심하고 죽어라. 어, 안 죽었네? 안심하고 죽어라. 내가 복수해줄게. 베네치아의 복수. 도제를 잡아다가 내가 르네상스. 아씨, 옆집에서 수용됐어.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드라비존스 소리 올라. 그래서 내가 먹을 거면 이렇게 먹을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어그로가 아씨. 잠깐만. 아, 버순이야. 아, 조행 무효화. 땡큐.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거 같이 들어와가지고 점수를 다 못 딸 텐데. 일단은 좀 몸을 사리면서 공성을. 여기 아까 여기 많았지. 몸을 사리면서
몸살이면서 공성을 해야지. 아니면 빨리 빠져. 나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하나만 먹고. 근데 여기는 먹어주는 게 더 좋죠. 활동할 때면. 왜냐면 또 먹고 가는 게 나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한 번에 먹어도 아니면 천천히 먹을까? 어차피 다 찍힐 텐데 애들은. 뭐야, 못 먹었잖아. 싸운다. 도와주러 가야지. 이겼구만. 색칠했구만 벌써. 한 번에 먹어요 그냥. 여러분 너무 먹는 거 좋아하는데. 나블리통 인권 싫어? 내가 왜? 프랑스가 올레앙의 왕위를 상속받았대. 우와, 자연 상속? 미친. 이다리아 기술자. 아, 너무 돌아가야 되는데. 가지마 베이베. 어차피 점수가 이제는 17점이 더 딸 수 있으니까요. 또 졌네요. 쓱 할까? 오케이. 병사들의 책이 필요 없잖아. 자라. 자라란 그 메이커가 있지 않나요? 26점. 요거는 먹을 수 있습니다. 랑사동. 일단은 모욕각. 불러오고. 다음은 페달을 때려야 되니까. 스무스하게. 빠밤 왜 관계선 하고 있었니? 첫번만 만들었네. 싸운다. 나폴리랑 싸운다. 몇 점이야? 2, 7. 다 만들었어요. 두 개 먹을 수 있어요.
먹고 짤까요? 트레베소까지 먹으면 좋긴 한데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될것 같아. 우리 점수가 안 되니까. 설마 얘네들이 여기를 먹겠어? 트레비소까지? 요만큼만 먹지 뭐. 여기 이제 CB가 붙어서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땅이 왜 이렇게 띄엄띄엄 있냐? 계층 이제 완성. 뭐 해야 돼 이제? 다한거 아니야? 완벽하게. 튜튼과 100, 충성도 60. 아직 60이 안 됐네요. 아, 왜 튜튼이 라이벌이야? 땅은 천천히 먹는 게 초반에는 특히. 알바 아니야가 오고 아라곤이 오고. 파문이야. 파문 밈? 일단 날리고. 벌써 계약 하나 하겠네. 모든 지역 추가해 드릴게요. 고맙죠? 신의 왕국, 내가 저기 신의 왕국 하면서 이탈리아 저거 다 먹어서 추가해 드리면 얘는 좋잖아. 자, 일단은 자, 랩죽창. 보병 하나 덩. 이적대. 튜튼이랑 지금 폴란드랑 싸우나 본데요? 리투아니아랑 싸우네? 덴마크랑 싸우네? 덴마크 놈들이 저거. 와, 400원이나 있다. 5년이나 넘었어. 일단 여기 뭐라고 읽어야? 볼로그나? 볼로그나, 르넨베르크. 30 필요하죠. 클레임이 너무 많이 필요해. 얼르냐? 얼르냐? 먹는 거 이름 같이 생겼다? 어? 웬 반란군이 이렇게. 이것도 그라나다 나눠 먹었네요. 포르투갈이랑. 짜증나게. 왕유장 반란군. 이거 동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아라곤 나폴리. 아라곤 카스티아. 이게 아까 이벤트가 분리된 이벤트가 딱 뜨고 그 10을 얻어야 되는데 유언을 따른다로 하면 안 되는 거였던 것 같아. 망했는데. 상인의 결함. 일단은 무역 첩보 탐지 중상주의 1감소하는데 시대관 전보석도 올라가니까요. 시대관이 바로 옆집이라. 옆집이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옆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쪽으로 오시지.